아, 여기에요? 네. 네. 서로의 질문을 서로가 골라서 읽어주고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걸어주시면 돼요. 네. 우리는 25일 날 경기 있잖아요. 네. 그날 경기장에 정치를 할 거예요. 잘 꾸며야겠죠? 틀린 거를 투표 붙여서 지는 팀한테 벌칙을 줄까? 벌칙 말고 이긴 팀한테 상품 주면 안 돼요. 상품은 뭘로 해요? 돈을 주세요. 없지. 돈이지. 돈 많다는 거.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해요, 형. 질문 살벌하다.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신 것 같아요? 전 해본 적 없는데. 저도 해본 적 없는데요? 진짜 초등학교 때도 안 해봤어요? 전 찐따드리는 거.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 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도 진짜 받아본 적이 없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좀 주세요. 제 첫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주세요. 제가 잘 꾸미시면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뭐 주실 건데요? 이거죠. 고캡이랑 같이 상무 댄스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강 댄스라도? 아니요. 저 다 까먹었네요. 어, 다 기억하는데, 저는 다 까먹었어요. 저희 거에 콘텐츠가 있거든요. 아니, 괜찮습니다. 충분히 거기서 질리도록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근데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신나게 추고 갔어요. 저는 안 신났어요. 저는 신날 리 없어요. 아, 내가 얘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 팀에서?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없으면 없다 해요. 없는 거 같아요. 진짜로. 그럼 우리 팀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승진이 제일 잘생겼죠. 알고 있어. 어, 봐봐. 뭐야? 검머리, 깐머리 중 선호하는 머리가 그 이유. 군대 가기 전에는 항상 앞머리를 덮고 다녔는데 군대에서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휴가 나오면은 어떻게든 그 짧은 머리로도 멋을 좀 부리고 다녀야 되니까 뭐 잔뜩 바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다니면은 항상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훨씬 낫다고, 인물이 환하다고, 제 엄마도 그러시고, 저도 자꾸 보니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머리는 뭘로 고정하는 거예요? 저는 고정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머리, 이 모양 이대로 파마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리 말리면 머리 모양 이대로예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 세 가지와 단점 세 가지 말씀하세요. 일단 배구를 잘하죠. 장점은 뭔가 긴장을 안 한다는 거,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냉정한. 경기할 때. 네. 그리고 후배들한테 이제 말을 좀 잘해줘요. 뭐라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자. 그럼 미라클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은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아니잖아. 쫄보라고, 쫄보. 아, 쫄보. 겁자. 겁쟁이라고. 장호 경기 들어오면요. 입술이 허옇게 돼가지고 여기 가뭄이 일어나서 미소를 지을 수가 없는 입이 돼요. 그래 보여요? 경기장에서? 안 그래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얼굴에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미라클 좋아! 미라클 내 집중! 단점? 네, 단점. 세 가지. 다 말해야 돼요. 세 가지나요? 완벽한데? 없지. 좀 성격이. 성격이? 네, 좀 그래요. 성격이 그래요? 그런 건 뭐예요? 그 있어요, 그런 게.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무섭다 해야 되나? 이게 후배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넌 왜 쉽게 다가왔냐? 아, 저는 다르잖아요. 배구한테는 그래요. 그거 빼고 또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서서 하는 루틴이 궁금하대요. 경기가 끝나고 하는 루틴? 네, 끝나고. 그런 루틴이랄 건 없는데 그냥 경기 끝나면 라커 들어가서 옷 벗고 신발에 살균제를 좀 뿌려주고 깔끔하다. 네. 그리고 대전에서 경기할 때는 샤워하고. 이렇게 살균제 안 뿌리나봐요. 그냥 안 뿌리게 생겼잖아요. 저 가방에 항상 들고 다녀요. 얼굴에 좀 안 뿌릴 뿐이지. 자기 위치가 아주 최적이죠. 미라클만 움직이잖아요. 맞네요. 배구하면서 가장 뿌듯하다고 느낄 때 언제인가요? 팀에게 도움이 됐을 때 제일 뿌듯하다고 느끼죠. 최근에 언제?
아? 최근에요? 이거 저번 경기 아닐까요? 아, 그 서비스. 네. 세레모니 직관의 소감. 지저분했어. 이제 다시 안 줄 거예요. 페이오 언제요? 그 뭐? 아, 그 소리 안 했어. 그 뭐야, 헬멧 먹어. 춤. 네? 보여주세요. 저도 몰라요. 어? 아닌데? 몰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들어왔어요? 네? 뭘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왔으면. 답을 해. 아, 안 해요. 승빈 선수 크리스마스 산타에게 빌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한 이틀만 좀 집에서 푹 쉬면서 넷플릭스도 좀 보고 여유롭게 늦잠도 좀 자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많았나요? 네, 저 머리숱 엄청 많았어요.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배추머리로 만들어놨었는데 그때도 머리숱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요즘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하나 둘씩 M자가 돼가고 뭐 정수리가 비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우리 팀이에요? 곧 위기가 온 사람. 저기 전라도 아저씨 좀 위험해 보이시고. 아, 그분 이제 같은 방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광주 아저씨 좀 위험해 보이시고. 그리고 저는 머리숱 많아요. 그럼 많아서 다행이야. 넌 그거라도 많아서 다행이다. 맞아. 그럼 방 누구랑 써요? 저 한 하늘이요. 왜요? 오. 아니, 하늘 좋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 그럼 제가 그럼요. 첫 인상과 달랐던 선수는 누구였는지. 승빈이요. 또 서로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나 승빈이 형 엄청 무서울 줄 알았어. 맨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 어? 그럴 리가 없지. 근데 말 되게 잘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잘했냐? 어? 아, 생각보다 말을 잘해요. 뭘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무슨 말을 잘해요? 어. 잔소리 많이 일상, 해요. 어, 일상 얘기랑 잔소리도 좀 하시고. 경기 전 봐봐. 기다려. 어, 합격.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하나요? 성규요. 정성규 선수한테 가장, 가장 많이 합니다. 주로 무슨 말을 하시나요? 성규한테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진정하라고 좀. 많이 1, 2라운드 때는 그걸 얘기 가장 많이 했어요. 좀 진정하고 흥분도를 좀 낮추라고. 그리고 성규가 막 좀 오버 액션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잡았어요. 이리 와, 이렇게. 그게 나쁘진 않지만 너무 그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서브 리시브할 때는 뭐 어떻게 뭐 옆 사람들 얘기 잘 해서 해라 아니면 뭐. 배진남이라는 닉네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진남? 저 그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배진남 뜻이 뭔지. 뭐예요? 배구의 진지한 남자? 배구의 진심인 남자. 아, 진심인 남자. 어, 진심이어야죠, 1인데. 네, 마음에 듭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들고 가요? 들겠냐, 차에 싫겠지? 부서지지 않을까요? 더럽다니. 잘 추지 않았어? 내 골반. 잘 추지. 야, 헤이마마가 뭐야? 어, 헤이마마가 뭐야? 자기 진짜 잘 추어. 아니야, 진짜 자유가 진짜 낮죠. 그 뭐냐고, 헤이마마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봐봐요, 영상. 좀 확인해요. 나 뭐 알아? 이제 승민이 형. 이거 박수는 누구나 다 해요. 오이씨. 무슨 소리야? 그냥 뜨니까 보는 거지. 상호대. 아니, 이제 스타일. 다 비슷해. 그거라도 해. 제로타가 초팔리 안 돼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김동규 서브. 자,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찬스죠. 제이크 고. 찬스는 개뿔. 나 사실 긴장했잖아. 놓칠까 봐. 네, 이제 다시 앉아주세요. 네. 아이디부터 뽑아볼까요? 아, 예. 이거 할게요.
황정민 선수님 머리 기르는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겨울에는 조금 머리를 길게 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짧게 자르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플레이리스트랑 훈련 루틴이 궁금하대요. 루틴. 정말 궁금하대요. 일단은 버스에서 초반에는 좀 잔잔한 그런 노래를 듣다가 이제 시합장이 다가오면은 좀 신나는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고 훈련 루틴은 일단은 뭐 아대를 끼거나 신발끈을 묶을 때 다 왼쪽부터 묶고 끼고 그리고 뭐 스트레칭을 할 때도 왼쪽부터 하는 것 같아요. 다 많지는 않은데 그냥 왼쪽 모든 걸 다 왼쪽부터 시작하는 게 루틴인 것 같아요. 저요? 루틴 따로 없어요. 아 서브 루틴만 있구나. 서브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루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카롱 신발에서 소녀 감성이 엿보이는데 실제로도 감성 넘치는지와 신발을 고른 이유는? 신발 고른 이유는 그 나이키 신발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랐는데 조금 뭐 화려한 걸 신어보고 싶어서 그걸 고른 것 같아요. 타틴 선수들도 많이 신더라고요. 그거 제 생각엔 제가 제일 처음 샀거든요? 맛있지 않나? 다른 색깔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면 무슨 색 유니폼을 입고 싶나요? 우리 팀에 있는 유니폼만 입어요. 저는 아니요 색깔 물어 아니 색깔 물어가지고 회색 연두색 아니냐? 뭔 소리예요? 일단 형광 색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한번 입어본다면은 일단 메인 색상을 입어보고 싶어요. 하얀색, 파란색, 네. 같아요. 초록색 같아요. 그거요? 약간 노란색에 가깝지 않나? 아닌가? 연두색에 가깝죠. 연두색? 그런 거 노란색 아닌가? 그치, 노란색 같죠. 해도 돼요? 올해가 지나면 27살이 되는데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시는지? 뭐 최대한 빨리 하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30살 전에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다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누구 결혼했지 우리 팀은? 상기비 형. 후자가 언제 결혼하고 싶어요? 생각? 저요? 저는 원래 20살 전에는 저 25살 하려고 했거든요.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도 30 전에는 하는 게 28? 경민이 형 하면 많이 해주실 건가요, 30? 아, 경민이 형 저 많이 하죠. 네가 나를 많이 준다고? 네, 그럼 경민이 형은 저한테 10배로 주니까 원래 제가 100만 원 할게요. 안 갑니다, 결혼식. 황테크. 이게 황테크예요. 다음 문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감독님한테 칭찬받기, 승빈이 형한테 칭찬받기. 승빈이 형한테 칭찬받기. 그거 어려워요, 그게? 지금 한 번 받아봤나? 언제 받아봤어요? 그저께. 아, 그래. 그저께인가? 네. 잘했다는 이제 성규한테 많이 해줘야 돼요. 애 키우듯이 이렇게. 성규한테. 성규는 애기니까. 칭찬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성규는. 민트초코 호불호 또는 최애 아이스크림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민트초코 안 좋아하고요. 아이스크림은 베스킨 레인보우 좋아합니다. 아, 레인보우 잘 먹어요? 네. 민초 안 좋아해요? 민초 안 좋아해요. 맛없어요. 민초를 안 먹지? 치약 맛 나잖아요. 치약을 민트초코 맛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치약을 먹어, 양치질 하다가. 가끔 먹어요. 자신을 제외하고 팀 내에서 가장 잘생긴 선수 한 명과 가장 귀여운 선수 한 명은 누군가요? 귀여운 건 자기가 제일 귀여운 것 같고요. 네. 잘생긴 건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형 제외하고. 2등? 정우. 성규 해주면 성규가 영상 보고 좋아하려나? 성규로 할게요, 그러면. 인스타 올라간다, 이제. 예. 네. 이거 짤로 해주면 성규가 그거 스토리 추가해가지고 스토리 자기 스토리에 올릴 거예요. 스토리로 만들게요, 이거. 네. 네. 리베로 후배로 데뷔한 준영이 형한테 조언을 하나 해준다면? 제가요? 리베로는 그 화이팅이 중요하고 그런 팀의 분위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영이 형은 워낙에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예,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화이팅!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경기 이기고 집에서 네. 맛있게 저녁 먹을게요. 다른 뭐 계획 없습니까? 저는 그날 경기 날이기 때문에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계획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끝나고 여기 숙소 있어? 아, 경기 끝나면 다르죠. 근데 일단 그 경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삼성화재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형? 되게 착할 것 같았고 되게 다정하고 이제 그럴 것 같았죠.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첫인상하고 똑같더라고요. 아, 근데 방송이 돼요? 욕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안 해. 아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네?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까 봐 방송이 되냐 물어보는 거죠. 해보면 되죠. 아니요, 아니요. 어, 아, 나중에 플레이오프 가면 할게요. 그럼 그게 보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응원 더 해주시겠죠? 그치, 그치. 티저로 해줘요. 티저? 하나씩 하세요. 아, 형이 먼저 해야죠. 저는 할 거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에서 그렇게 저한테 뭐라 그래요? 영민아, 너가 배구를 잘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조금 너무 나무라고, 너의 실수에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구나. 인정합니다. 어, 진짜요? 네. 아, 근데 또 경민이 형이 또 욕심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관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럼요. 방에서 맨날 영상 봐요. 예. 네. 큰 선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룸메이트 바꾸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둘 다? 네, 안 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또 자기 좋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 방을 장호랑 썼거든요. 네. 얘랑 쓰기 전. 네. 장호가 방에 불을 계속 꺼요, 지금. 왜? 몰라,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맨날 불을 끄고 살아. 그래가지고. 아, 밝은 거 좋아하니까 환경이. 아니, 밝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불 뭐 피곤하면 뭐 끄고 자고 이런데 그냥 꺼. 무조건 방 들어오면 불 끄고. 전기세 나갈까 봐 그런 거지. 황경민도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있나요? 있나요? 무서운 거?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 딱히 뭐. 귀신도? 귀신 없잖아요. 아, 저, 아, 그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해요. 애기는요? 저 귀신 무서워요. 애기라, 애기라. 저 공포영화 혼자서, 공포영화 끝까지 본 적이 없어. 우리 자기 애기라서. 공포영화 볼 때 아침만 봐요. 저녁에는 이러고 있다가. 룸메이트 하고 싶은 선수랑 하기 싫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장호영 아니면은 성규? 성규 재밌어. 하고 싶은 사람? 재밌을 것 같아요, 성규랑 쓰면. 취향만 골라가지고. 아니, 제가 또 성규 놀리는 맛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랑 쓰면은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아서. 하기 싫은 사람은? 성규? 그런 거 있잖아, 하고 싶은데 하기 싫다. 궁금하긴 한데 또 막상 시키면은 또. 영상편지 한번 써주세요. 성규야, 너는 지금도 참 잘하고 있고 바닥을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넌 바닥에 시합 때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그치, 바닥을 보면 차라리 하늘을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야 좀 멋있잖아. 형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 시합 때 하는 게 있어요. 실수할 때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그 서브 많이 때리면 무릎 잡고 힘든 척 하는 거, 그런 거. 바닥 쳐다보는 거. 한숨 옆 사람 다 들리게 쉬는 거. 혼잣말 하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황경민 vs 김우진. 아, 경민이 형이죠. 황경민한테 물어볼게요. 구자영 vs 강지원. 우리 카드 이 영상 보나요? 제가 다 아끼는 동생들이라가지고. 네. 또 지원이 저랑 친한데 이렇게 지원이랑 또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로 사이 나빠. 네, 이제 나머지 질문 다 떼고 걸어주세요. 아, 네. 그것도 있던데, 거기 질문에 MBTI. 경민이 형 뭔지 몰라요, MBTI. 뭔지 모르죠. 그런 거 안 해. 나도 근데 최근에 했어. 됐어. MBTI 뭐예요? 저요? 네. 뭐 같아요? E. E요? 저 I인데. INFP. 아니에요, 아니에요. Nope. 저 ISFP. 뭐 적어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크리스마스 날 대전에서 저희 삼성화재 경기 있는데 경기장 따뜻하니까 찾아오셔서 경기도 보시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배구장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셔서 꼭 좋은 일들만 좀 가득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올해요? 응. 올해 끝났잖아요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올해도 수고 많아. 근데 올해 안 찾아와주시 못하려고. 네 책임이야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 아 좋아. 뭘 다시 해요. 다시 말씀드려. 앞에 올해도 좀 넣어주세요. 요즘 많이 추운데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도 저희 경기 있는데 와가지고 한번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3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 꼭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저희 경기 보러 오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경기 많이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